지난주도 겐타도가 진을 조금씩 연습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진 뭐 김호재 선수도 그렇지만 채배방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 워낙 또 노멀 진이 근접에도 투원이 있기 때문에 깔아놓기가 좋거든요. 원챕과 라이트닝 양 선수가 지금 힐링 스텝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맞췄고 결국에는 신발을 맞춰주고 있는 브루크입니다. 이 다음에 강한 아이템 다음에 데미지가 세고 우선권이 차지하게 돼요. 여기서 강하고 살만 한 대 맞으면 거의 위험합니다. 아우 체력이 거의 없습니다. 겐타 지금 보시면요 최근에 무릎 선수가 강하 마하 펀치를 생각보다 적재적소에 써줍니다. 1대0 무릎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겐타 선수가 초우찌나 뻥바를 의도적으로 쓰게 되면 반식을 피해지긴 합니다. 야 앉아서 리프터퍼. 최근에 확실히 무릎 선수가 횡신 안기의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자 한번 찰긴 했습니다. 이거는 겐타 선수한테 희도식이에요. 코코가 미스가 났거든요. 야 그건 카운트가 아니었고요. 이러면서 하돌과 그리고 로우킥이 나온다면 그 앞에서 뭔가 반전을 시켜줘야 되는 겐타입니다. 스매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벽강을 시킬 수 있는 쪽은 겐타 선수입니다. 자, 우리 피하지 못했고요. 앉았지만 딜키가 아쉬웠었던 겐타 스매시. 여기서 가드 데미지 주면서 가드를 부시려고 하는 겐타 선수. 연타까지 보여줬는데 맞고 딜키가 좀 아쉬웠고 로우킥 마무리 겐타입니다. 결국 노멀진이 최근에 스매시를 가지고 있을 때 벽에 몰면 지금처럼 상대는 가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이트킥. 결국 로우킥과 라이트닝 그리고 중거리 레킴까지 들어간다면 무릎 선수의 존으로 좀 이길 수 있거든요. 자 계속해서 신마 결국 받쳤고요. 그 허치는 싸움에서 붙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쪽은 무릎 선수죠. 안 보여줘도 준마차를 연달아 활용해주고 있는 겐타입니다. 겐타 선수는요 준마차로 가장 안정적인 기술을 써주고 있습니다. 히트 오히려 강화부 삶은 지금까지 아껴주고 있거든요. 3타까지 안전한 이거예요. 원잽 이후에 라이트닝! 그리고 중단 마지막에 하단 한번. 아 커키가 한번 노려봤는데 들이대진 않았습니다. 겐타 선수 입장에서 이 정도 했으면 아 이제 하단 쓰겠지 했는데 그때 라이트닝. 결국 라이트닝을 마치는 과정들이 좋기는 해요. 지금 확실히 보면요 사이드킥이 계속 도마리 튀었는데 이번에 카운터로 들어갔습니다. 대시 도발도 가능성이 있죠. 황발 지금 스네이크 아이가 있습니다. 아직 자 라이트닝으로 계속 횡통제 해주고 있습니다. 강화 마부치와 부살부도 가능하고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겐타입니다. 확실히 최근에 붙어서 원잽과 라이트닝으로 상대를 묶어두니까 게임이 편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매시를 맞췄어요 겐타. 콤보 가장 아프게 때렸습니다. 잘 때렸죠. 원잽 키지. 아 이러면 마무리를 시켜주는 무릎 선수입니다. 근데 무릎 선수의 결정구는 중단이었는데 그중에 뭐 초핑과 라이트닝의 비중이 좀 많고요. 그걸 이제 서서 맞게 되면 로우킥이 계속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저번 주 지난 데이4에는 쉬었고 그 전에는 청소부 킥을 좀 상당히 많이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또 거의 안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해주신 청소부 킥이 안 나온다는 건 본인이 압박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로우킥으로 계속 때려주고 있는 거고 여기서 또 내밀게 되면 반시기로 피하고 행신 안기나 제터퍼로 때려주게 됩니다. 야 확실히 좀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무릎 선수 좋은 경기력을 또 보여줬고요. 겐타 선수가 최근 진 연습을 많이 해준다고 해주셨는데 아 이쯤이면 좀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바뀐다면 레이나가 나올 확률이 큰데 아 킥으로 가는군요. 이거는 최근에 좀 주목이 되는 캐릭터죠. 훅이 매직처럼 들어가는 캐릭터고 또 잡기로는 어쩔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캐릭터를 바꿔서 왔습니다. 두 번째 세트 만나보시죠. 제가 보기에 겐타 선수가 처음으로 킹을 했거든요. 이거는 숙련도가 어느 정도 끌어올렸을지 좀 주목할 부분도 있습니다. 투원 오히려 하울링으로 받아내겠다. 야 중거리에서 더 약하게 긁어주고 있는 무릎입니다. 근데 마치 하울링을 받으면 다 하단 쓰면 돼 이런 느낌이에요. 마지막 카운터. 근데 킹은 절대적인 상황도 있긴 하지만 이게 반식에 좀 취약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러면 콤보 데미지 많이 들어가죠. 플라잉 1 2위의 벽 압박. 강화 부살문이랑 그리고 강화 마하펀치로 끝낼 수도 있고요. 아, 스매시 조금 더 안정적인 스매시로 끝을 봤습니다. 저렇게 되면 파크도 버틸 수 있고 하울링도 버틸 수 있고요. 1대0 앞서고 있는 무릎. 결국 하울링이 물론 하단이 카운터는 안 나지만 만든 건 매한가지예요. 자 자이언트 풀었습니다. 그래서 근접에서 라이트닝과 그리고 로우킥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줘야 되긴 합니다. 자 로블로 연달아서 두 번. 대시 자이언트 그리고 로블로를 써주면서 주도권 챙겨가는 겐타 선수. 사이드킥 맞췄습니다. 히트를 오히려 겐타 선수가 아껴주고 있습니다. 자 로블로를 막았는데요. 여기서 한번 뜨면 또 벽까지 가고 고데미지 콤보 나오거든요. 로블로
이번 라운드에 로블로를 좀 몰았어 그 복싱 이후에 마무리를 지어주는 겐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블로가 열리면 그 다음에 중단이 여는 상황까지 열리게 되거든요. 아 이렇게 중단을 노려봤는데 안 앉았습니다. 이게 열렸다면 무릎 선수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었어요. 예, 시계행에 또 한 번 털렸습니다. 저 중단을 마치기 위한 로블로였거든요. 역쪽에서 도발 이후에 번째 제터퍼 결국 지금 약점을 후벼파고 있어요. 반시계가 약한 거를 계속 노리고 있습니다. 자 샤이니 스매시와 그리고 넥킴도 있고요. 사이드킥 이후에 2타까지 마무리를 지어주는 무릎입니다. 지금 게타 선수가 주도권에서 밀리고 있다 보니까 로블로를 많이 쓰게 되는데 로블로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결국 최근에 주목되는 게 3 오른손이 나와야 돼요. 카운터 오 효율적인 콤보를 틀리네요. 샤이니 콤보까지 넣어줬고 빠지 저는 히트를 오히려 빨리 키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겐타 선수한테 하울링 그리고 다시 한번 카운터 겐타입니다. 원집 여기서 이러면 스매시 맞추면 깔끔하게 이길 수 있거든요. 스매시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겐타입니다. 2대1 겐타 선수는 조금 위험한 기술, 헤비한 기술을 쓰고 있지만 결국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뱅으로 피해졌고 연속 잡기였는데 앉았습니다. 로블로 로블로와 후구로 계속 중화단 2선다. 하하 무릎 카운터가 나오네요. 이러면 브라이언 콤보가 매우 세거든요. 안은 넘긴 합니다. 이게 히트를 사용하지 않은 콤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매시와 그리고 밀릴 수도 있고요. 아 자연속을 다 풀어주는데요. 갱신 스매시를 쓸 거라고 보는데 여기까지 잘 견뎠습니다. 겐타 선수가 아 신마하 아 겐타 선수 입장에서 결정구 결국 중단 잡기와 중단 어퍼 기상 어퍼를 맞히면 물론 됐지만 그게 안 들어갔어요. 야 그래서 저는 이 겐타 선수 입장에서 아쉬웠던 건 그 로블로 몰아 쓴 다음에